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자꾸 어려워지지 않습니까? 나라가 내려앉는 지름길은 모든 영역을 다 정치화해버리면 다 나라가 망하는 겁니다. 사회주의나 공산주의를 좀 색다른 시각으로 보게 되면은 그냥 모든 영역을 다 정치화해버린 겁니다. 정치 원리를 가지고 경제도 운영하고 정치 원리를 가지고 사회도 운영하고 그렇게 하면 이제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나라가 망하게 하는 방법은 아주 쉽습니다. 나라가 흥하게 하는 방법은 굉장히 오랜 세월이 필요하고 수많은 사람들의 피와 눈물과 땀이 필요하지만 나라를 골로 가게 만드는 것, 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영역을 그냥 정치 원리로 그냥 통제를 해버리게 되면 나라는 완전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수는 일은 참 쉽고 이렇게 세운 일은 지극히 어려운 일인 겁니다. 세상 만사가 다 그렇습니다. 예. 개인이 도박이나 여러분들 무슨 약품을 해가지고 망하는 게 아주 쉽습니다. 그러나 재산과 부와 명성을 이런 쌓아가는 것은 수십 년 걸릴 정도로 고된 일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지금 나라가 하는 꼬라지를 보게 되면은 도대체 뭡니까? 그냥 망하지 않고서는 안 되는 길로 가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 알고 있는 한 금융회사의 젊은 그런 오너 되신 분이 항상 밑에 여러분들 직원들한테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하니까 우리가 애국을 하자. 애국. 애국하는 방법 중에서 우리가 하는 방법이 엄청나게 파워풀하다. 우리는 금융회사이기 때문에 우리가 갖고 있는 수십조의 자산 가운데서 1%만 운용 수익률을 높여더라도 그게 수백 수천억이 될 수가 있다. 그렇게 자산 운영하는 사람들을 독려하는 겁니다. 만날 때마다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제조업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나라에 기여할 수 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수십조 정도의 자산을 잘만 운영하게 되면 1%의 수익률만 올리더라도 수백 수천억 정도의 그런 이익을 만들어낼 수 있으니까 우리가 진짜 21세기의 애국자들이다. 이렇게 뭐죠? 그 자산 운영하는 그런 심사역이나 이런 사람들한테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이 지지하니까 그 격려하니까 그 사람들이 굉장히 좀 이렇게 뭐죠? 업되는 겁니다. 오너가 항상 만날 때마다 당신들이 투자 수익률을 1% 정도만 올려도 우리가 진짜 나라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거다. 세계 연기금 가운데 국민연금이 규모가 가장 클 겁니다. 그거를 잘만 운영하더라도 1%만 운영하더라도 1년에 수십조 원 정도를 여러분 더 벌어들일 수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에서 반도체를 만들어서 열심히 팔아야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국민연금이란 그 수백조 되는 자산을 잘만 운영하더라도 1%만 0.5%만 매년 올리더라도 뭡니까? 엄청난 수익을 거둘 수 있는 겁니다. 수십조 수백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장 똑똑한 애들 투입해가지고 똑똑한 애들 투입하려면 제대로 돈을 주어 투입할 거 아닙니까? 어중간한 사람들 펀드 매니저 100명보다 똑똑한 사람들이 더 수십 명이 더 나을 거니까. 나라가 내려앉는 길은 복잡하나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모든 걸 정치적으로 해석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나라의 도처에 지금 일어나는 것은 많은 영역이 뭡니까? 정치화해버리는 겁니다. 교육 현장이 정치화가 되고 기업의 여러분들 계속 정치적인 개입이 늘어나게 되고 생활의 곳곳에 여러분들 정치적인 영역이 늘어나는 겁니다. 여러분이 보시게 되면은 역대 최악 성적표의 국민연금 기금 운용 싹 뜯어고친다. 어떻게 뜯어고칠 거냐 이야기죠. 에? 자산을 운영한 것은 핵심 운용자들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는데 그 사람들이 다 전주로 보내버렸으니까 누가 거기 내려가서 일을 하겠냐 이야기죠. 애들 교육 문제도 있고 정보를 뭡니까 확보하는 데도 문제가 많을 건데 그런 짓들을 한 겁니다.
지방 균형 개발이 그렇게 해서 지방 균형 개발이 되냐 이야기죠. 어떻게 보면은 70년대 80년대 만든 그런 사업 기반을 가지고 지금 근근히 먹고 사는데 그냥 그 이후에는 뭐죠? 하는 짓들을 보게 되면은 한마디로 행편없는 거죠. 여러분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난해 수익률이 마이너스 8.22%, 평가 손실이 한 80조 정도 났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면 좀 선전한 겁니다. 작년에는 시장 상황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그러나 지금과 같은 그런 구조 하에서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데 굉장히 회의적인 거죠. 예. 이력 서용 직장으로 전략한 국민연금. 예. 다 여러분들 뭐죠? 전주로 내려가야 되니까 그냥 손을 떼버리는 겁니다. 운용력 한 명이 굴리는 자산은 1조 9천억에 지난해 2조원으로 불었는데 사람이 줄어드니까. 캐나다 연금 투자위원회와 네덜란드 공적연금의 1인당 운용 자산은 2,600억과 6,500억이다. 후하게 보수를 주고 그다음에 베스트 인력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겠죠. 계속 필요하면 뭡니까? 정치인이 개입하고 관료가 개입하고 그렇게 되겠죠. 뭐. 뻔해도 뭐 안 경험 안 해봐도 아는 겁니다. 예. 국민연금이 80조 원을 잃었는데 수익률이 1% 오르면 기금 소진을 5년 늦출 수 있는데 예? 운용위원회는 중기 전략을 심의한 데는 죄다 공무원들입니다. 보건복지부 장관, 기획재정부 차관, 국민연금공단 이사장, 정부 관계자 6명, 사용자 대표, 근로자 대표 3인, 지역가입 대표 6인 20명. 에? 다 덜러리겠죠 뭐. 문재인 정부 때 연금공단 본부가 있는 전북 전주시에 국회의원 선거에서 낙선한데 기용됐다가 다음 선거를 위해 물러난 김성주 전 이사장이 상징적이다. 기금 운용본부의 1년간 더 심각하다. 운용직원 급여 수준이 자산운용사나 증권회사 등 중간 정도다. 전주에 위치했다. 누가 가겠습니까? 똑똑한 사람 절대 안 가죠. 국제 흐름에 민감한 예? 절의 고도와 같은 데 있을 겁니다. 아마 전주 정도 가 있으면 이 자산운용하는 사람들은 국제 금융 흐름에 민감한 서울의 여의도나 강남 등 금융 중심가로 옮겨야 된다. 예. 여러분 나라가 골로 가는 길은 모든 데 다 정치가 개입하면 골로 갑니다. 확실합니다. 그러나 일어서는 거는 어마어마하게 어렵죠. 이런 환경에서는 적자폭이 앞으로 더 증가할 수밖에 없겠죠. 전주로 어떻게 이런들 자산 운용하는 사람들 다 내려보냅니까? 자, 여러분들 오늘 또 이제 유쾌한 제가 실방을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조금 심각해졌네요. 그래도 뭐 사실과 진실을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참 없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그래도 옳은 이야기를 계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 나라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 쉽고 단순한데 참 올바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이렇게 심하게 훼손되고 정직 정의로움, 공정, 상식 이런 부분들이 많이 훼손됐으니까 참 여러 가지 사회 사건들이 발생하는 걸 보게 되면 지금이야 뭐 돈 버는데 바쁜 사람들이야 뭐 관심이 없겠지만 그것이 중장기적으로 굉장히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하는 거죠. 예. 어쨌든 지금 운영되고 있는 국민의힘의 당대표 경선이 아무쪼록 우리가 예상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공정하게 치루어졌으면 좋겠네요. 예. 그런데 그 공정하게 치루어지는 것은 이제 그 전에는 알 수가 없고 선거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모든 선거는 기본적으로 그런 마지막 숫자에 다 선거에서 문제점들이 다 포함이 되기 때문에 이제 과연 그 과학과 부합하는 그 선거 결과가 나올지 아니면은 특정 후보에 대한 모바일 투표 득표율하고 ARS 투표 득표율이 통계적 오차 범위를 크게 벗어나는 수준까지 이렇게 확대가 될지 두고 봐야 되죠. 이번에는 이제
선거를 관리한 사람들은 어떤 종류의 신기술 선을 보이게 될지 궁금하게 제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한 번도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에 대해서는 특정인을 지지하거나 이런 것을 제가 하지 않았던 이유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뭐 이 투표라는 것 자체가 투표자들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이미 투표에 표를 세는 사람들이 결정하는 그런 선거가 돼버렸기 때문에 그냥 발표되는 걸 보고 한마디 하고 넘어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예. 뭐 누구를 만들어줄 것 같습니까? 예. 심영희 님께서는 김 씨를 다 당첨해 놓은 것 같습니다. 이렇게 놓고 가람 님께서는 살짝 마사지를 하겠죠. 이번엔 살짝 해야 될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고 이제는 많이 밝혀져 가지고 내 같은 사람이 계속 이제 숫자를 가지고 이제 잔소리를 하니까 그 사람들도 다 안 듣겠습니까? 그지? 예. 그 사람들도 관심 있게 저 양반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 예. 계룡산 도인님께서 세팅하고 진행할 겁니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네요. 예. 자, 어쨌든 참 여러분 사실과 진실이라는 것이 참 보기 드문 사회가 되어버렸는데 오늘 여러분 방송 보시는 분들은 다 이제 구입해서 읽어보셨겠지만 정말 여러분들이 정의의 길에 선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 제가 펴낸 1월달에 펴낸 도둑놈들 선거 어떻게 훔쳤나 그다음에 이제 2월달에 선을 보인 도둑놈들의 2권 3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무슨 짓을 했나 예. 이것도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보시고 그다음 특별히 이제 4월 1일 날 여러분 선을 보이는 도둑놈들 4권 2020년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 책도 꼭 여러분들 구입하셔서 열독하시고 주변에 더 많은 사람들이 읽어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제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업을 진행하면서 그리고 이제 국힘당의 당대표 경선이 선관위가 위탁 관리하는 것을 지켜보면서 한국 사회의 악의 뿌리가 워낙 깊기 때문에 참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될 수 있겠나라는 그런 회의감이 생기긴다 합니다만은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사실과 진실을 기록하고 또 그것을 알릴 그런 책무가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 때문에 제가 이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5월과 6월에는 도둑놈들 5건 6건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 2022년 지방선거 무슨 짓을 했나 그게 이제 지금 여러분들 준비 작업이 거의 마쳐가고 그 다음에 이제 7월 달에는 2022년 또 교육감 선거 교육 현장을 어떻게 좌파 교육감 후보들이 장악했는가를 아마 다룰 겁니다. 여러분 그거를 보시게 되면은 그냥 한국이 완전히 그냥 다 장악이 된 겁니다. 비행기로 따지게 되면은 하이제킹이 된 겁니다. 하이제킹이 그냥 예.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지만 그냥 예. 그 소위 그 가장 핵심이 다 장악이 된 겁니다. 예. 완전히 예. 그거를 예. 지금 이제 7권까지 준비가 됐고 이 작업이 이제 계속해서 많은 분들이 호응이 있고 이렇게 하면은 제가 사비를 떼가지고 이렇게 작업을 하기 때문에 더 낼 거고 그것이 뭐 그렇지 않으면은 한 7권 정도에 그냥 마치고 저도 이 선거 문제에 대해서 그냥 손을 터는 걸로 그렇게 이제 해야겠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나라가 나라가 아닙니다. 예. 나라가 정말 나라가 아니고 뭐 이런 일을 하는 것은 그게 진실이 밝혀질지 안 밝혀질지는 뭐 제가 알 수가 없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문제가 지속됨으로 인해 가지고 한국인들이 치료해야 될 비용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 비용은 어떻게 측량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말과 글로서 표현하기엔 너무나 힘들 정도로 그 비용이 크기 때문에 그러나 뭐 인간이란 것은 기본적으로 단기적인 자기 이득에는 민감하지만 중장기적으로 자신과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짊어져야 될 그런 비용에 대해서는 무덤덤하지 않습니까? 예.
무덤덤하기 때문에 뭐 끝까지 다 침묵을 지키려고 하는 거죠. 예.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분께서 힘 자라는 데까지 이 도둑놈들이 예, 정말 봄날의 꽃 향기처럼 주변에 많이 펼쳐지는데 힘을 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